앞으로 정말 오랫동안 많은 인류가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아까 30도라고 그랬잖아. 그게 이제 최고 기온이라고 내가 말했어. 가장 따뜻할 때가 30도야. 평균이 영하 63도. 그러면 63도보다 더 낮을 때도 그렇지, 있겠네. 그렇지. 평균이니까. 그다음에 대기의 96%가 이산화탄소야. 대기가 일단 너무 적어. 너무 적은데 그나마 너무 적은 그 대기도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라 우리가 숨 쉬는 데 도움이 안 돼. 그리고 이제 또 지구는 또 지구를 지켜주는 이제 방사선 대가 있어. 베넬런 대라고. 얘가 이제 많은 걸 또 막아줘. 이 우주로부터 오는 나쁜 입자들을. 근데 화성은 얘네들이 거의 그대로 꽂히는 거야. 지구에 비해서.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자연 상태를 우리가 받는 방사선 양보다 4배 이상의 방사선을 맞아. 몸에도 안 좋지. 그렇지. 그러니까 맨몸으로 못 다닐 거야 아마. 왜냐면 4배 이상의 방사선이니까 꽤 오래 맞으면 위험하게 장기적으로 맞으면. 그리고 화성은 지구의 중력의 3분의 1밖에 안 돼. 3분의 1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력이 줄잖아? 그러면 우리가 소변을 볼 때마다 얘는 굳이 튼튼한 뼈가 필요 없네? 그래가지고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. 그 흐물흐물해지고 실제로 구멍은 안 뚫리지만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오는 거지. 그러면은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되고. 그래갖고 이제 지구환경과 비슷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곳으로 화성을 바꾸는 그 기술을 이제 테라포밍이라 그래. 그런 방법이 있어? 그치 그치. 이걸 연구하고 있어. 우와. 근데 이제 지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생명체가 없었잖아. 결국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수억 년을 수십억 년을 거쳐왔고 이렇게 된 거야. 그거를 우리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진행시켜보자. 이런 아이디어인 거지.